전 이평선을 단기 매매는 쓰긴 하지만요. 이평선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어요. 페이크도 굉장히 많고. 주가가 반등할 때, 아, 이 정도 왔으면, 이게 보면 딱 이 갭, 요 갭 사이에서 터졌잖아요. 네. 딱 갭 메꾸는 정도거든요. 네, 갭 메꾸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 나왔다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롯데케미칼은 근데 기본적인 실적을 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도 반등은 주긴 하겠지만, 뭐, 주식으로서는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지금 송원산업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송원산업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냐? 뭐 어떻게 보는지. 왜냐면 지금 오른 상황이잖아요. 송원산업 되게 금요일 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끝났는데 뭐 시장이 또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른 화학주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손산업은 사실 컨센이 별로 나와있지는 않아요. 나와있지는 않은데 손산업의 리포트들을 보면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 이 내용을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손산업은요 보시면 되게 업력도 오래됐고요. 1965년 그리고 폴리머 안정제라고 해서 이제 세계 22%를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바스프고요. 워낙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장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오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대비가 잘 돼 있고 송원산업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스페셜티라고 해서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된 특수한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호석유랑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나온 김에 화학주도 어차피 한 번은 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차트 먼저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별로 거래가 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언제든지 양봉 딱 나오면서 그냥 거래량 다시 이거 다 되돌릴 수 있는 정도가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신고가 가는 부근에서도 거래량은 별로 이렇게 실리진 않았었고. 근데 이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대형주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는데 이런 부분이잖아요. 19년도에 3,600억을 벌었고, 20년에 7,400억 벌었고, 올해 엄청 많이 벌었어요. 예상이. 2조 4천 정도. 근데 내년부터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이랬어요. 지금은 네. 좋으나? 지금은 좋죠. 근데 이 2조 4천억 번 내용이 이미 여기서 많은 부분을 반영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으면, 최소한 여기가 아무리 못해도 3조 원 정도는 나와줬었어야, 예. 네. 뭐 여기서 2020년, 21년 넘어갈 때 이건 딱 정직하게 갔잖아요. 상승률, 여기서 2배 올랐다가 여기서 3배 정도 버니까 주가가 그만큼 상승률에 보답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인 건데, 22년, 2023년 추정치들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결국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좋지 않으니까 굳이 성장률이 지금보다는 안 나오는데 그럼 굳이 이거를 가지고는 있어도 되지만 비중을 늘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맡아보면 좀 종목들이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금호석유로 지금 뭐 한 20% 25% 수익 나셨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그렇다면 지금 더 계속 보유하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익절을 할 것이냐. 아, 진짜 그럴 때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수익이 애매한 거죠, 지금. 네, 애매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29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 받던 주식을 지금 20만 원에 어떻게 팔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회 비용 차원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저는 금호석유랑 잘 맞지 않아서 잘 추천 안 드리는 종목인데 아마 제가 여기서 가지고 이 종목을 갖고 있었어도요. 만약에 이 정도 만약 여기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좋거든요 사실. 52주 신고가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도 적당하게 나왔고 예, 좀 더 적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아마 이것도 했으면 저도 신고가 매매에 충분히 부합이 됐던 종목이에요. 충분히 사볼 만하다. 다만 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리스크 관리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 나오면서 쭉 쉽게 좀 무섭게 무너졌던 부분들이고요. 지금은 좀 진정은 된 듯해요. 일단은요. 진정은 된 듯한데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나게
엄청 지루하면서 정말 사람 톡 터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정말 여기 7월, 6월부터 8월까지는 정말 재미없었겠네요, 진짜로. 근데 이게 대형주들의 모습이 다 비슷하잖아요. 다 이렇게 비슷해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대형주 시가총액 3조 이상 종목들은 다 비슷해요. 왜냐면 외국인들 안 사주죠. 그 다음에 피크화 논란 우려 있죠. 그 피크화 논란 우려에서 가장 큰 게 화학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좀 재미는 없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하나솔루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희망적인 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8천억이고 1천억 1조고 1조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차라리 이 주식은 이제 양봉만 하나 나오면 따라 붙어야지가 돼요. 근데 금호석유는 여기서 잘못하다가 더 만약에 했다가 여기 거래량이 좀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그 양봉 물량 삼아서 거기다 다 물량을 털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주식들은 지금도 저는 추가 매수도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아니고 무작정 막연하게 떨어뜨렸다고 해서 물타기도 필요 없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있는 거 저는 정리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금호석유도 그냥 올라가면 비중 축소 정도로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 한번 볼까요? 30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보면서 현대차도 같이 한번 보죠. 네, 다 보죠. 기아. 네, 뭐야. 다 뭐 그룹주는 기아나. 한 번씩은 다 봐야 될 것 같죠? 네. 네. 어차피 자동차 3사가 다 비슷한 네. 모습이에요. 네, 모비스도 좀 조정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 주식도 되게 재미없게 지금 26만 원, 27만 원 계속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주식도 흘려보내는 거죠. 저도. 지금은 대형주는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쭉 대형주는 지금 당장은 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저한테 대형주 뭐 사라고 물어보면 살 게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별로. 그러니까 뭐 저점 매수 뭐 한 달은 관점으로 사세요라고 하면 뭐 하겠다라고 하시면 말리지는 않는데 뭐 굳이 뭐 이거를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사서 대형주들을 사가지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기호제 투자법 할 수는 없고요. 차라리 이 종목도 좀 더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에서는 기아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나마 이평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지켜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바로 음봉 나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근데 또 반대로 또 바로 이게 뚫고 올라가 버릴 경우에 혹시나 그러면 이 주식도 따라 붙어도 되는 주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아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현대차도 지금 이평선 다 떼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을 그냥 가장 쉬우니까 표현해드리긴 하지만 저는 이평선을 단기 매매는 쓰긴 하지만요. 이평선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어요. 페이크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먼저 저는 차트가 만들어지려면 수급이 먼저 들어와서 거래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캔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그 캔들에서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이평선을 가지고 스토캐시틱이든 MACD든 간에 그 다음에 후행 지표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후행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끼워 맞추게 하면 다 벌었겠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항상 차트쟁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돈을 얼마나 벌었어. 그거 다 끼워 맞추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저는 과거의 데이터냐. 네. 과거 데이터냐. 그래서 이평선은 굉장히 페이크가 많고 이평선을 가지고 뭐 시스템 매매, 자동 매매로 성공하신 분 본 적이 없어요. 이평선은요. 근데 이평선은 그냥 추세 방향을 말해 주는 거지. 근데 이제 거래량은 좀 다르죠.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이평선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이거. 시나리오 쓰고 있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사실 이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나오면 이 주식의 거래량이 왜 들어왔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네, 이것도 뭐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나와주면 이게 서주면 당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뭔가 서주면 그다음부터는 얘가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모비스도 그렇고 뭐 기아차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지금 종목 상담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들에 대한 종목 상담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진짜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팔지도 네.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네.
그냥 보유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거량이 실리는 종목들이 나온다. 대형주 중에. 그럼 팔아야죠. 그거는 팔아야죠. 그 거래량의 크기가 양이 평소보다 한 몇 배 정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아야죠. 평소보다 많아야 되고요. 이게 정확한 비율로 매기는 어렵지만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들이 나왔을 때는 아 그러면 좀 종목의 방향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실적은 다 어쨌든 아까 금호석유도 벌지는 못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벌긴 하는데 벌죠, 계속.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그거에 반응해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 모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성주장이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자금이 대형주장으로 쫙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대형주들만 움직이고 중성주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올해 1분기 정도까지 해서 대형주장이 확실하게 왔었고요. 지금 올 여름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중성주장이 오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온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지금 대외 변수들이 많은데 이제 과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저도 중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중소형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지금은, 트레이딩의 관점인 거고, 정 어렵다 싶으면 쉬시는 것도 지금은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매일매일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뭐 어려워도 뭐 하여튼 계속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한번 짚어보면서 네. 가보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한국전력이요? 네. 요즘 원전 뭐 이러저런 기대감들 있으면서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선 정책주 뭐 이런 걸로. 한전은 결국은 그 가격 두 가지잖아요. 전기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한전이 배당을 올해 얼마나 줄까요? 한전은 내년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네요. 근데 배당이 작년에 4%대나 줬었고요. 올해는 아직 예상할 수 없고요. 올해는 뭐 적자 예상을 하네. 네, 올해는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은 참 어렵네요. 이게 한국전력이라는 간판만 떼고 본다라고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대형주 네. 아니라면 대형주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한국전력이란 간판 없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해볼만 하죠. 근데 그렇게 사실 보는 근거가 뭐예요? 앞에 대량 거래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대량 거래가 사실 좋은 대량 거래는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쥐어짜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4,5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갭상승에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들, 이런 대량 거래, 고점이 시가가 5% 떴으니까 이런 초대형주가 이렇게 시가가 갭으로 뜬다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는데요. 한국전력은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 차트 분석을 할 때 사실 종목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국전력이라는 거 놓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네요. 근데 다만 이제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분명히 또 한번 그 이슈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그렇고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관련 주식들은 원전 테마로 지금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급등락이 가능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중국에서 사도 돼요? 는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만 그냥 정리.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이슈를 계속 네, 지켜보면서 네, 네. 여기에 수혜를 주는 어떤 정책 분위기가 네. 나오면 상승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네. 이렇게 횡보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안 좋게 보는 이유를 하나 설명해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이 모습이요. 네.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요. 약하다. 거래량이 물량만 쌓여 있는 거래량들입니다. 네. 그렇게 네. 보는 이유는 너무 네. 약해서. 네, 약해요. 여기 아예
아까처럼 여기 그냥 바닥에 붙어 있던가요? 아예 붙어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를 잡아먹는 거량이 나와야죠. 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반등할 때, 아, 이 정도 왔으면, 이게 보면 딱 이 갭, 요 갭 사이에서 터졌잖아요. 네. 딱 갭 메꾸는 정도거든요. 네, 갭 메꾸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가 나왔다는 거는 요 사이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던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로도 별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량만 쌓여있다. 네, 물량만 많이 쌓여있다. 근데 이제 정책 이슈로 하면서 돈이 붙기 시작하면. 그치. 내용은 달라지죠. 그건 이제 근데 그때 가서 생각하고. 수급이, 수급에 네, 따라서 그렇죠? 네. 저걸 확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 뚫을 것이냐, 이거를 네. 봐야 된다 이거죠. 자,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네. 아, 롯데케미칼, 근데 비슷한데, 금호석유랑. 화학주는 또 비슷할 거예요. 네, 다 비슷해요. 네. 차트도 비슷하고, 그림도 비슷하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음봉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롯데케미칼은 차트 중에서, 아니, 화학주 중에서는 유독 제가 관심을 더 안 보는 주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롯데케미칼? 네. 예, 비슷하네요. 롯데케미칼 실적이나, 금호석유 실적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거 2조 1000에다 올해는 좋은데 내년이 그렇죠? 확 바뀌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 기업 내용 볼 것도 없고 조금 금호석유가 조금 더 벌고 하락률을 더 크고 롯데케미칼은 조금 덜 벌고 하락률 좀 덜 하고 그래서 2023년부터는 좀 좋아지는 걸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먼 얘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그냥 수렴 구간인 거죠. 예. 근데 기본적인 실적을 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도 반등은 주긴 하겠지만 뭐 주식으로서는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네, 그냥 그렇게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롯데케미칼도 보니까 댓글 다르신 분들도 여러 분 되시고 지금 댓글창에도 여러 분이 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화학주는 전반적인 화학주 섹터의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그렇죠. 비슷하게 네, 봐야겠네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화학주의 좋은 흐름은 예상보다 픽아웃이 아니었다. 이 뉴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실적 개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좋아져야겠죠.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대형주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년에 오히려 FOMC가 언제지 모르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 해주면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를 오히려 역으로 아 이제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구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진짜 좋아지니까 금리 올리나 봐 이렇게 그러면 경기 민감 주식들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번 FOMC 점도표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학주들한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전체적으로다가 일단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움직임입니다. 네. 네. 저한테는 뭐 당분간 몇 번을 물어보셔도 대형주는 당분간은 재미없다. 개별주로 트레이딩이나 하자.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 모바일과 관련해서 저 물리신 분들이 좀 있다고. 이거는 우리 황 팀장이 소개하신 거라 네. 책임감이 더 커지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완전 개별 이슈예요. 완전 개별 이슈. 포인트 모바일이 완전 개별주. 완전 개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과의 사업이 딜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가져가는 거라고 보고요. 뭐 실적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최근에 뭐 수주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 할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일단은 저는 홀딩 관점입니다. 근데 답답하면 파셔야죠. 네, 답답하면 파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러다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들 다 빠져나가고 이거 개별주 한번 사볼까 해서 수급이 확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아예 대량 거래가 좀 나온 다음에 아예 없으신 분들은 사신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조금씩 분할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는 봐요.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있어서 펜을 꺾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계속 지금 관망이에요, 관망이. 관망. 네. 물론 거래량이 어쩔 수 없고요. 터지면서 상승하는 네. 그 구간이. 지금 보면 이게 개별주의 장점,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연속 음봉이거든요. 저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제 고객님 포트에는 이 종목만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또 수익도 내고 단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몰빵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속상하죠. 속상하고 지금 한 단기적으로 25,000원에서
아마 여기서 한번 이제 그날 당일 양봉 났다가 지금 이제 실망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구간, 뭐 가지고 계시는 분도 그냥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뭐 네. 특별히 들을 게 없, 들을 말씀도 없고 뭐 회사 내용이 바뀐 것도 없고 실적이 뭐 추정치가 바뀐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다시 상승할 거라고는 장기적으로 믿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